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네. 일단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오래되셨고, 근데 이제 방송국 뭐 MBC라든지 뭐 KBS, SBS에서 출연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나갔는지. 아, 그것이? 예. 그때 당시는 인터넷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었고, 예. 그런데 그냥 오는 손님, 가는 손님들이 입소문으로, 예. 알게 모르게 방송국에 그렇게 이제 소문이 들어가갖고, 예. 그 방송국에서 잘 본다고. 아, 점 잘 연금하다고, 예. 해서 이제 방송국에서 와서 다 찍어 갔지.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많은 이들이, 아픈 사람이든 또는 사업으로 힘든 사람이든 많이 살렸었던 기억이 많이 나요. 거의 근데 제가 알기로 MBC, SBS, KBS 타신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글쎄, 선생님, 난 그런. 항상, 그러니까 한 군데 방송국은, 그냥 MBC에 나갔다, 이런 분들 있는데, 뭐, 3사까지 타지는 않았으니까, 처음 봤어요. 솔직히, 근데 얘기로는 뭐, 어떤 선생님이 뭐 방송국에서 뭐, 찍어갔다, 이런 거, 뭐 TV로도 잘 간혹 보니까, 근데 3사 방송국을 타신 분이 거의 없어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락들이 왔어요. 그래갖고, 네. 여기뿐이 아니고, SBS에도 몇 번 왔는데, 옛날에 내 신딸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죽었지. 나 대신 내가 부방송국으로 이제 방송을 출연시킨 적도 있고 SBS에 직접 갔을 때 거기 PD들이 좀 선생님 나가주세요 하는 걸 내가 안 나갔고 신딸을 내보낸 적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름이 나갔고 나도 알게 모르게 이름이 나서 입소문으로 네. 그래갖고 이름이 크게 나서 지금 아마도 많이들 나를 알고 신점의 명인으로 네. 뭐 다들 알고 있더라고요. 난 신점이니까 그냥 이름 속자 나이 갖고만 점사를 보니까 네. 그리고 전화 상담을 할 적에는 목소리 톤으로 점사를 다 보거든. 나이하고 네. 이름하고 생년월일 날씨 안 놓고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SBS 3사 방송국 나오신 분 거의 그러게 신기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